시옷 쏘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물통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물통은 그냥 평범한 물통이 아니에요. 바로 정수기 물통입니다. 이 안에다가 오염된 물을 넣으면 투명하고 깨끗한 물로 정수가 돼서 나온대요. 제가 이 물통에 광고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콜라를 넣었는데 맑은 물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통에 정수 능력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콜라, 우유, 주스, 까나리 액젓, 소주. 자, 이렇게 다섯 종류의 액체들을 가지고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 그다음에 통. 콜라부터 해볼게요. 근데 보여드릴 수가 없나. 아무튼 콜라 넣고요. 콜라가 정수가 돼서 나올 것인가. 우와! 우와! 여러분, 콜라가 맥주가 돼서 나왔어요. 자, 원래 이 안에 들어있던 건 콜라가 맞습니다. 자, 이쪽이 정수 전, 정수 후. 여러분, 정수가 되긴 됐는데요, 제가 본 광고 영상에서는 투명한 물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줌 색깔이 됐어요. 거의 탄산이 남아있네요. 한번 맛을 볼게요. 진짜 그냥 콜라에서 콜라 맛을 빼버린 맛이 나요. 설탕, 진짜 콜라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또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네요. 그 다음 우유. 여러분, 우유를 넣었는데 커피 우유가 돼서 나왔어요. 오염이 됐어요. 콜라로 오염이 됐어요. 우유에 콜라랑 물 넣으면은 이런 맛이 날 것 같아요. 이번엔 토마토 주스. 네, 이렇게 또 오염됐습니다. 오염됐네요. 여러분, 준비했으니까 해야겠죠? 까나리. 자, 까나리. 오염된 까나리 나와라. 오, 냄새는 확실히 덜해요. 까나리 냄새가 덜 납니다. 이래서 까나리 까나리 하는구나. 그냥 소금을 입에 부은 느낌이에요. 이 오염된 까나리는. 오염 안 된 까나리를 먹어볼게요. 똑같이 짠데 이거는 향이 좀 덜하고 이거는 향이 나요. 어떤 멸치의 그런 향. 어우. 자, 마지막 소주. 이 소주가 오염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색깔은 오염이 됐죠. 여러분, 콜라와 우유와 토마토 주스 까나리로 오염된 소주입니다. 오염됐어요. 까나리로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수기 물통 개뿔 속았어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내가 속았다니.